그러면요, 그 IMF 계획으로 인해서 아니 IMF로 인해서 그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파기됐던 서울특별시의 제3기 지하철 계획,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1기 지하철 계획은요, 원래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그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그 계획이 있었고, 그 여기서는 그 3호선과 4호선의 코레일 구간은 제외돼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때 1기 지하철 때는 3호선은 구파발에서 양재까지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4호선도 상계역에서 그 사당역까지. 참고로 그 뭐냐, 창동역하고 노원역 사이에 4호선이 차량 기지가 있죠. 그래서 그 글로 뒤로 돌아서 갔다 나온 거고, 상계역에서 사당역까지. 자, 그 계획이 있었고, 그 2기 지하철 때는요, 그 2호선이 신도림역에서 까치산역까지가 계획이 추가가 돼요. 왜냐면 5호선 까치산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원래 그 지금의 그 양천구청역 옆에 그 2호선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 목동에.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이제 계획이 된 것도 있고요. 그 뭐냐, 그 3호선은 이제 구파발역에서 이제 뭐냐, 일산 구간으로 코레일 철도하고 연결되는 구간, 그 지축역에서 그 뭐냐, 차량 기지의 역을 신설하는 거. 그리고 양재역에서 수서역까지 연장하고, 수서역 옆에 차량 기지 있죠? 그리고 그 4호선도 역시 상계역에서 단곡계역까지 한 역을 더 이었죠. 그리고 그리고 5호선 계획, 6호선 계획, 7호선 계획, 8호선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3기 지하철은 일단은 9호선. 일단 9호선은 지금 100% 지금 개통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 9호선은 이번 주말에 완전 개통해요. 9호선 이번 주말에 결국 완전 개통하게 되고, 10호선 원래 그 광명에서 기다랗게 이어서 서울 도심을 거쳐서 저기 토평까지 가는 게 있었어. 그리고 11호선 신월역에서 우면역까지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12호선 왕십리에서 광운대로 연결하는 노선이 있었어. 근데 12호선 같은 경우는 원래 분당선하고 연결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3호선 수서역에서 오금역까지 연장한다는 계획까지가 3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수도권 간선 전철을 딱 겪고, 이제 서울은 그 다음에 경전철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그뭐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면목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목동선, 이런 게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우이신설선은 지금 개통을 했죠. 그렇구요. 그래서 이 3기 지하철 원래는 이렇게 그릴라 그랬대요. 90, 11, 12호선을. 9호선만 거의 구간이 좀 비슷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선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그 여기서 그 뭐냐, 기타 관련 노선도를 좀 포함을 해서 한번 좀 읽어보면, 뭐냐, 지도가 확대가 안 되는 관계로 그냥 이걸로 볼게요. 그 지금 여기서 9호선, 3기 지하철 중에 9호선은 그대로 개통이 됐어요. 그 9호선은 그대로 개통됐고, 자, 10호선은
일부 구간은 10호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기 그 1호선 옆으로 가는 그 구간은 결국 그 폐기가 됐고요. 사실상 그 없는 거고. 그리고 저기 뭐냐, 공덕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공항철도로 어떻게 구현이 됐고, 그리고 그 저기 청량리에서 토평까지는 거의 뭐 연결 안 됐죠. 그리고 11호선의 경우는요, 그 까치울에서 신목동까지의 구간은 그 완전 폐기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11호선은 현재 뭐냐 양재 시민해수욕부터 그 신사역 이 구간까지만 현재 그 신분당선으로, 11호선은 지금 강남대로 구간만 신분당선으로 구현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12호선은 일단은 그 뭐냐, 여기 분당 구간부터 시작해서 그 왕십리역까지는 현재 그 분당선으로 구현이 돼 있고, 그 북쪽은 지금 구현이 안돼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호선 사실상 백지화됐고, 뭐냐, 14호선도 지금 계획이 좀 없고, 그리고 15호선은 좀 구간이 좀 일부 바뀌어서 우이신설선 경전철로 지금 개통이 돼 있죠. 16호선 지금 어떻게 돼 있지 모르겠고, 17호선 이 뭐냐 노량진 순환선 이거 지금 아직 답 없는 상태고, 18호선 이 구간은 이 강남 순환 경전철 여기도 아직 지금 답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3개 지하철 중에 지금 사실상 그 형태가 완벽한 건 9호선이고, 그 조금 변형이 됐지만 그 연결은 된게 12호선. 이건 분당선으로 연결됐고, 그 여기 그외 기타 노선으로 나온 것 중에 그 인천 3호선은 결국 이 구간은 7호선으로 연장이 됐어요. 결국 인천 3호선은 7호선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거. 하지만 이 계획이 뭐냐, 1994년에 최종 확정이 됐었어요. 그 12호선까지 만들어도 안 들어간 지역들은 경전철을 그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들 중에서는 현재 9호선하고 우이신설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됐죠. 지금 9호선은 이번 주말에 보훈병원까지 그 3단계 구간 지금 개통 예정이죠. 이번 주말에. 그리고 그 일단 서울특별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추가 연장이나 다른 연결선과의 직결을 통해서 시외로 진출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역철도 기능을 할수 있게끔 대비는 다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3호선의 경우는 일산으로 연결이 됐죠. 코레일 구간에 그 일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3호선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고, 4호선의 경우도 그 코레일에서 과천 구간하고 안산 구간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4호선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죠. 그렇구요. 어쨌든 10호선을 제외하면 그 다른 노선하고 직결할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9호선 계획은 그 개화역에서 공항철도를 그 직결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김포공항역에서 그 만나는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김포공항역 가보면요. 그 9호선하고 공항철대 김포공항역은 그 노선별로 같은 층을 쓰는 게 아니고 동쪽 방향하고 서쪽 방향하고 같은 층을 쓰죠. 서쪽 방향은 지하 4층을 쓰고 동쪽 방향은 지하 3층을 쓰죠. 원래 거기 이제 그 중간에 막 교차하고 연결하고 직결할 계획이 있었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그래서 김포공항 그리고 그 뭐냐 마곡동 아니 그 방화동 공항 그 마곡동 그리고 공항대로 여의도 그리고 현충로 그리고 이제 뭐냐 신반포로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신논현역 그리고 종합운동장역 뭐 그리고 둔촌동 쪽으로 해서 하남으로 연결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호선 10호선은 그 원래 계획은 광명역에서 KTX 있는 그 광명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석수역 그리고 신길로를 통해서 영등포역 그리고 공덕오거리 서울역 그리고 서울역으로 해가지고 뭐냐 서울 도심을 어떻게 또 다른 길로 통과를 해가지고 청량리 사가정 그리고 토평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었어요. 자, 사가정역에서 토평까지 연결하는 거는 이거는 지하로는 연결 안 되고 지금 지상교통으로 연결은 됐죠. 그 구리암사대교 그 뭐냐 터널 있죠. 아차산 쪽에. 그렇고 11호선은 인천 3호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 신정동 그 성산대교 가좌동 그리고 무학산 독립문 그리고 서울 도심 거쳐서 녹사평 아니 녹사평 강남대로 우면동으로 연결될 계획이 있었지만 이거는 강남대로 구간만 시행이 됐죠. 신분당선으로 그리고 서울 지하철 12호선 분당선을 연결해서 왕십리역에서 고산자로 그리고 미아사거리 그 그다음에 월계로로 해가지고 광운대역으로 갈 계획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3호선 연장 구간. 그래서 지하철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컸어요. 그리고 기존 노선 간의 환승 연계도 있었고. 그렇고. 그래서 노선이 특정 지역으로 편증된다거나 중복이 심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어요. 계획은 진행이 됐었고, 그 결국 뭐냐 설계용 역까지는 시행이 됐어요. 10호선에서 12호선까지도 설계용 역으로는 시행이 됐어. 환승역까지 대비해서 지어놓은 그 1, 2기 지하철 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폐기됐던 노선들도 그 어찌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시 추진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노선 자체의 선형이 좀 부자연스럽다거나 만나지는 않으면서 평행하게 달리는 등 박자가 안 맞는 그런 노선들 있잖아. 그런 노선들을 그 연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5호선에서 7호선까지가 그동안은 너무 서울 시내에만 치중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6호선도 그 뭐냐 신내역 쪽으로 해서 나가려고 준비나 하고 있고 그 뭐냐 5호선도 지금은 하남 쪽으로 나갈 계획이 있으며 그 김포도시 철도가 이제 김포공항역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7호선의 경우는 이미 지금 인천까지 나갔죠. 7호선은 이미 인천까지 나갔어. 하여간 그래서 환승 저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선, 지역 간 상호 연계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그 서울 지하철 3기 노선들이 일직선으로 이을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결국은 이제 좀그
이제 범위가 확장된 노선들은 결국 이제 GTX로 바뀌게 되죠. 특히 3호선 같은 경우는요. 3호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서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좀 비껴갔죠. 금호동으로 비껴갔었죠. 그리고 6호선도 도심 주요 지역을 딱 남쪽으로 비껴가죠. 자, 그렇고 3기 지하철하고 중복된다고 했던 노선들이 하나같이 정말 지옥철이었다는 거예요. 5호선 경우만 해도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6량 급행열차가 들어왔지만 열차를 좀 이제 증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급행용 신설 노선을 건설하거나 뭐 이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요즘은 이제 광역버스 새로운 노선 이런 대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제 바이패스 노선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개화역은 지상 토평역 그리고 11호선 마포구청에서 신목동 한강 건너는 부분 그리고 우면역 이런 데들을 제외하면 모든 구간은 다 지하로 짓고 터널 공법을 만들 계획이긴 했었어요. 다 도로 하부가 아닌 건물 하부나 산 하부를 통과해야 될 구간들이 많았어요. 지상으로 못 만드는 상황이었어. 도심에 이미 여러 노선이 통과하고 있어서 그래서 5호선이 지하 5층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대심도로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특히 공항철도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2005년에 12호선까지 전 구간을 개통하고 지하철 수송 부담률을 20%에서 7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리고 노선 하나하나가 다 난공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자가용 보급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5호선부터 12호선, 그 나머지 경전철책까지 지금 수요 예측이 다 맞을까요? 9호선처럼 급행을 굴리지 않는 이상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지금 9호선만 급행했잖아. 그렇고요. 그리고 제3기 지하철 계획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이제 뭐냐 사실상 묻혀버리게 됐죠. 취지는 좋았어. 자, 그래서 비슷한 경로로 대체할 수 있는 버스 노선들이 있어요. 계획된 10호선, 특히 석수역에서 영등포역 구간은 5625번 버스가 있고 석수역에서 대방역까지는 150번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공덕역까지 마포대로 구간. 이 마포대로 구간은 사실 경인로, 마포대로, 종로, 대학로, 도봉로 구간을 160번이 운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덕역에서 회현역까지는 7013번이 있고, 그리고 회현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는 100번이 있고,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202번,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사가정역까지는 2230번하고 2311번이 있고, 사가정역에서 토평역 계획됐던 구간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현재는 사가정역에서 터널로 해가지고 구리암사대교로 건너는 노선이 있는데, 노선은 있어요. 노선은 있지만, 이 토평 구간은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과를 해버려요. 터널로. 자, 그리고 11호선. 강남역에서 신사역에서 독립문역까지는 741번.
741번하고 471번이 그 여기는 같이 통과하고 있죠. 그아 741번으로 바뀌었구나, 번호가 471번에서. 원래 471번이었는데 그 741번이 번호로 바뀌었구나. 그 그리고 원래는 구파발력 그 환승센터로 정차를 하게 됐었는데 그 구파발력 입구 중앙차로로 바뀌었어요, 다시. 702번을 뭐 신설한다? 서울역 경유를 종로로 환원하고. 아, 세곡동 구간 단축은 취소가 됐구나. 708번? 어쨌든. 그래서 741번으로 바뀌었구나, 이게. 옛날에 471번 한국 BRT 자동차 그 회사 거거든요? 그거 완전, 이거 완전 주간선 버스예요. 그리고 719번. 그리고 7713번. 연희동에서 가좌동. 그리고 가좌동에서 마포구청역까지는 710번이 있죠. 그리고 세검정역에서 기름역까지 7211번이 있고, 그리고 홍대 그 150번. 150번은 시흥대로 구간이죠. 이 등이 그 대체 노선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잘한 노선들도 숫자 호선이 옛날엔 다 있었대요. 18호선까지.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 뭐냐, 그래서 노선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잡혔었는데, 그래서 그 뭐냐, 5호선이 한창 공사를 들어갈 때쯤에 3기 지하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5호선에서 8호선까지 만들 동안에요, 원래는 3기 지하철하고 환승을 대비해서 역을 설계한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환승 통로 전용층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방향을 잘못 틀어도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게끔 하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냐, 환승 구조물들이 대충 존재는 하는 역들이었어요. 가나다 순으로요. 그 강남구청역은 그 7호선의 강남구청역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아래층을 결국은 분당선으로, 분당선의 그 직결할 것을 대비해서 애초에 건설했기 때문에 그 만들어졌고요. 8호선의 가락시장역도 결국은 그 아래층에 3호선 역승강장을 만들었어요. 사용하게 됐죠. 그리고 5호선하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들어가는 공덕역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원래 10호선 구간 중에 이 공덕역이 신안산선 2단계 구간에 포함됐어요. 제1 안산선은 현재 4호선하고 통합돼 있죠. 그래서 이 구간, 그리고 공덕역의 그 환승 통로는 기존에 5호선, 6호선만 연결이 돼 있었다가 그 6호선끼리 원래 그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아타는 그 방향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 구간을 원래 만들었었는데 거기를 이제 또 추가로 연결할 계획도 있으며, 그 통로를 이용해서 경의선하고 경의중앙선이 또 연결이 됐죠. 그리고 6호선 고려대역은 이제 서울 경전철 동북선이 그이 구간을 아마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고우선 국회 의사당역은 꽤 크게 만들었는데 안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 김포공항역의 경우는 그 결국 9호선 개통되면서 쓰게 됐죠. 그리고 녹사평역 은근히 꽤 디자인을 좋게 만들었는데 안 쓰게 됐고, 그 논현역
그 논현역의 경우는 논현역의 경우도 꽤 크게 만들었는데 현재 신분 당선이 논현역으로 연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그 5호선의 대합실 서쪽이 사실 10호선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안 쓰게 됐고요. 그리고 6호선 마포구청역 마포구청역도 동쪽 출구 서쪽 출구 꽤 길게 돼 있죠. 근데 그안 쓰게 됐고요. 그 7호선 사가정역 안 쓰게 됐고 5호선 서대문역 안 쓰게 됐고 8호선 석촌역은 현재 9호선이 연결됐죠. 이제 곧 개통하죠. 그리고 9호선의 선정릉역. 선정릉역은 당초에 그 분당선하고 그 직결되면서 애초에 그 9호선이 승강장이 지하 4층이고 선정릉역이 지하 6층, 그 분당선 승강장이 지하 6층에 있어요. 애초에 이에 대비해서 건설됐고. 그리고 신논현역. 신논현역도 그 원래 그 9호선 마지방은 지하 2층인데 신논현역 9호선 승강장이 지하 4층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그 한층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신분당선 연결 대비용이에요. 그 신당역 2호선, 6호선 사이에 간격이 꽤 있는데 그 사이에 또 3기 대비용이 있었지만 안 쓰게 됐고 7호선 신풍역 안 쓰게 됐고요. 5호선 여의도역. 여의도역도 애초에 9호선 대비해서 만들었다가 쓰게 됐죠. 여의도역 5호선이 지하 4층이고 9호선이 지하 2층이죠. 그 영등포시장역 안 쓰게 됐고요. 그리고 5호선 오금역. 그 3호선 연결을 대비해서 만드는 역인데 결국 쓰게 됐고 5호선의 올림픽공원역 역시 9호선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대부분 역들은 승강장 폭을 늘리거나 출입구를 좀더 만들거나 환승 동선까지 고려하는 정도로만 미리 만들어 놨었는데 여의도역하고 논현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거리에 딱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그 뭐냐 당시 3기 지하철 노선의 승강장 본선 구조물까지 2기 노선 공사를 하면서 미리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5호선을 만들 때부터 미리 예측을 하고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6호선을 환승 부분까지 다 만들어 버리고 그 향후 다른 노선이 들어설 것까지 고려해서 환승 동선을 한쪽 끝으로 몰려 잡았다고.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9호선하고 3호선의 연장 구간은 우선 추진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예상했기 때문에 가락시장역, 오금역, 그리고 그 여의도역 이런 역들은 다 이미 한꺼번에 설계를 했었어요. 석촌역도 그렇고. 그리고 그 11호선 경우는 우선순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논현역에다 승강장을 통째로 만들어뒀던 거는 그 뭐냐 고속버스 터미널역을 지을 때 추가 노선 대비를 안한 거에 따른 그 후폭풍이 있었죠. 고속버스 터미널역은 연약 지반이었거든요. 그래서 7호선을 만들 때부터 건설 난이도가 이미 힘들었어요. 그래서 논현역을 만들 때 미리 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그 민자 역사가 들어서면서 역 위치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12호선이 민자 역사가 계획만 있던 시절에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영을 못 했던 거. 그래서 결국은 왕십리역은 지금 그 뭐냐? 경의중앙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쪽이 경의중앙선이 정차를 하고 동쪽이 분당선이 정차를 하고 있죠. 현재는 그리고 현재는 분당선이 이제 청량리역까지 선형 개선을 해가지고 좀 위로 올라가서 합류하는 방식으로 그 청량리역까지 운행을 할 방침이에요. 자, 그리고 여의도역, 가락시장역, 오금역이 묻히지 않고 이제 환승역이 개통했고 논현역은 현재 신분당선이
연결 논현역하고 신논현역은 신분당선이 연결될 예정이고 신사역은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덕역도 그 새로운 안산선 2단계 구간이 여기에 연결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고려대역 같은 경우는 그 환승 동선만 고려해서 출입구만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림픽공원역은 9호선 연장되고 있죠. 애초에 올림픽공원역은 여기 컸으니까. 그리고 고려대역 역시 그 동북선하고 경전철로 환승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10호선 이후로는 경전철로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노선들하고 결합해서 그 부활한 노선들이 있어요. 그렇고요. 사가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면목선이 7호선 면목역에서 환승할 계획이라 쓸모가 없어졌고요. 신풍역의 경우는 신안산선이 들어오긴 하지만 미리 만든 구조물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당 구간의 부활 계획 자체가 그 없는 그 뭐냐 노선도 있고요. 그리고 그 9호선 노선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어졌지만 석촌역이 이미 8호선 환승역인 것도 있고 그 몽촌토선역이 나름 환승 대비가 돼 있는 역 규모이긴 하지만 거리가 300m가 넘어버려서 석촌역만 환승역이 되고 대신에 한성백제역을 따로 만들게 됐죠. 그 구간은. 그리고 신안산선의 경우는 여의도역에서 복합 환승 계획이 되면서 이제 쓸모가 없어졌고. 자, 그리고 그 당산역에서 종착할 목동선을 신풍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문제는 연장안을 제시한 후보가 낙선했어요. 그리고 녹사평역, 이태원역을 포기하고 노선까지 휘어가면서 만들었던 그 녹사평역인데, 근데 시청 이전 계획은 이제 말아먹게 됐고 용산구청이 들어왔죠. 녹사평역은 그래서 그 용산구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신분당선도 이제 녹사평역을 안 거치게 됐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석촌역, 올림픽공원역, 논현역, 공덕역, 뭐 고려대역 이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이 3기 지하철로 원래 대비해서 만들었던 환승역 기능을 제대로 할 역은 이제 더 이상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승강장 선로 전차선까지 다 깔아놓고 못 쓰게 된 경우가 없기는 없어요. 다행히.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 원래 신설동역이요. 원래 그 5호선을 대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설동역을 해서 원래 직결을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제 바뀌게 됐고 그 어차피 그 군자동에 군자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서울 메트로가 그 서울철도공사가 그래서 그 2호선이 성수역에서 그 차량 기지로 빠져나가는 그 연결선하고 그 1호선을 그 동묘암역에서 그 뭐냐 양옆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그 신설동역 그 지하로 해가지고 그 뭐냐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그 군자 차량 기지로 옮겨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리고 그 차기 노선과의 환승이 예정된 역들은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설계에는 반영을 해요. 인천 1호선의 인천시청역이 그 2호선을 뭐 대비를 했었고, 그리고 그 부평구청역과 예술회관역이 인천 3호선 환승을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부평구청역은 현재 7호선이
연장이 됐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서면역을 아예 통째 추가 시공을 했었고, 그렇고, 대구는 1호선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에 2호선 구조물 공사를 했다 그래요. 그렇고. 자, 그래서 신설 노선 그이 3기 지하철 중에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현재 개통까지 했던 노선 9호선. 원래는 동쪽 종점이 뭐냐? 둔촌동 오륜역에서 끝나는 선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남시 경계에도 차량 기지 세우는 걸 원래는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아예 보훈병원으로 꺾어버렸죠. 지금은 그래서 보훈병원은 또 뭐냐? 급행열차도 정차를 하죠. 저기 김포공항 쪽처럼 올림픽공원까지만 급행이 가는 게 아니죠. 그렇고 3호선 송파 연장 구간 원래는 가락시장역하고 수서역 가락시장역 오금역만 만들려고 했는데 경찰병원역이 그 중간에 추가가 됐어요. 경찰병원역이 추가가 돼서 지금 쓰고 있고요. 황학 마들 구간의 경전철은 현재 우이신설선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관악구 순환경전철이 있어요. 이거는 신림선하고 서부선으로 아마 바꿀 것 같고, 강남 순환경전철의 경우는 이제 위례신사선이 아마 연결될 예정이에요. 강남 모노레일은 만들 계획은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개통이 된 구간은 이거예요. 현재 개통된 구간 중에 실제로 우이신설선하고 뭐 분당선 뭐 이런 데만 연결이 됐고, 부활 계획이 없거나 뭐 선형이 변형된 구간도 있고. 그래서 9호선 같은 경우는 원래 동쪽이 감일역이었다가 중앙보훈병원역으로 바뀌었고, 10호선은 서울역에서 광명역 구간은 뭐냐 신안산선으로 지금 재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시흥 구간을 이제 본선 남쪽으로 연장해서 광명역을 연결을 해서 더 신안산선으로 연결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10호선 동부 구간 청량리에서 면남역까지는 면목선으로 부활할 예정. 그 시내 도심 구간을 약간 이제 패스할 구간은 이제 없어졌어요. 11호선은 강남대로 구간만 신분당선으로 연결됐고 사실상 없어졌죠. 양천구 일부 구간만 목동선으로 바뀔 예정. 12호선은 일단은 광역 구간은 분당선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그리고 동북선으로 부활할 예정. 신도림 DMC 경전철을 폐기. 그리고 홍대 기름 경전철 폐기. 그리고 황학 마들 경전철. 이 구간은 우이신설선으로 약간 선형이 변경됐어요. 강남 순환 경전철 완전 폐기됐고요. 그리고 위례신사선 신사선으로 바뀌었고, 관악 순환 경전철은 폐기돼서 경전철 신림선하고 서부선으로 나뉘어서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체 노선들이 좀 많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10호선 도심 구간이 딱히 필요는 없다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도심은 여전히 혼잡하죠. 근데 나중에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GTX하고 철로 GTX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신분당선은 그 분당, 판교, 광교 이런 데다 지나가게 됐죠. 그래서 신분당선은요, 그 이제 용산역을 경유하고 도심을 쫙 뚫어가지고 삼송역으로 해가지고 그 고양시하고 일산으로 가는 그 노선으로 아마 바뀔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동선의 경우는 이제 종착역이 이제 당산역으로 사업 승인은 났지만 언제 만들어질지 계약이 없고, 동북선은 저기 그 뭐냐 저기 동북선 구간에 아마 만들어지게 됐고, 그 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청량리까지 연결될 예정이죠. 그리고 그 우이신설선, 우이역에서 마들역 구간까지는 연장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홍제 기름 경전철이라고 있어요. 이 구간은 현재 그 국민대 있죠, 그 북악터널 구간, 그 구간 원래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사업성이 낮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근데 이 9호선 이후 오히려 좀 개량돼서 개통된 노선들 있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그 분당선은 결국 이제 청량리역에서 그 청량리역으로 연장되고, 그 남쪽은 수원역 지하에서 그 수인선으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인천까지 풀로 연결하게 되죠. 그리고 신분당선, 그리고 공항철도, 그리고 그 서울 7호선은 그 결국 뭐냐 저기 인천 쪽까지 성남역까지 연장이 돼 있죠. 성남역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부평구청역은 그 뭐냐 인천 1호선하고 만나고 성남역은 인천 2호선하고 만나요.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경의선, 뭐 경춘선, 뭐 중앙선 다 이게 만들어졌죠.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그 제2경인선 계획이 있었대요. 제2경인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외환위기로 인해서 결국 7호선 연장으로 대체됐고, 그래서 7호선은 현재 의정부에서 그 삼번국도로 따라서 쭉 내려온 다음에 건대 입구에서 강남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강남 구간을 쭉그 대림역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 광명 찍고 부천으로 해서 인천까지 가는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게 됐죠. 그리고 자, 그렇고 3호선 같은 경우가 좀그 경의선이 그 나오기 전에 3호선이 너무 그막 저기 구파발 쪽에서 막그 돌아서 내려가는 그 탓에 그 일산 쪽은 그리고 광역버스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렇고, 근데 문제는 고향 역시 고향시가 엄청나게 커진 이상 도로교통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당선보다도 너무 잘못 지어진 게그 3호선 일산 구간, 3호선 고향시 구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경인선, 경인선 그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가 이제 급행 노선, 출퇴근 시간대 한정해서 이제 뭐냐 나오면서 그래서 통근객 수요층들이 많이 이제 타고는 있긴 하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3호선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긴 게, 일산 중앙로 구간을 통과하잖아요. 대화역에서 백석역까지는. 그래서, 뭐냐. 거기서 광역버스로, 백석역에서 광역버스로 바꿔 타거나, 대곡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 바꿔 타거나. 약간 그런 시스템을 많이 쓰죠. 그렇고,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서해선도 만들어지고 있죠. 서해선도 지금 원시역에서 소사역까지는 건설이 됐는데, 서해선은 장기적으로 홍성에서 연결돼 가지고 그 홍성에서 초지역, 그리고 홍성역, 초지역, 소사역, 그리고 김포공항역. 여기가 중요해요. 김포공항역을 연결해요. 김포공항역 그리고 대곡역까지. 그래서 만드는 게 서해선이래요. 그렇고,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제3기 지하철처럼 엄청난 그 개발, 서울을 계속 그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이 놓여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혔죠. 그래서 근데 서울은 결국 그 강남 순환고속도, 그 강남 순환도로 있잖아요. 강남 순환도. 그거는 또 만들었다? 강남 순환로는 또 만들었다는 게 신기해요. 뭐 그렇단 얘기. 자, 그러면 오늘 자, IMF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못했던 제3기 서울 지하철 이야기까지 한번 이렇게 좀뭐 알아봤어요. 자, 그래요. 이런 국가적인 부도 사태 앞으로는 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고. 그리고 일단 그거를 진짜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극복을 해냈던 우리나라는 참 대단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자요.